우리가 보통 흰떡대를 많이 사지요. 그러나 현미를 먹고자 하시는 분들은 방앗간에 특별히 주문을 하면 되겠습니다. 우선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 현미 가래떡입니다. 이거는 현미 맵쌀 한 마리에 참깨가 세 대에 들어간 현미 떡대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방앗간에 가면은 많이 하지 않으면 잘 만들어주지 않아요. 그래서 뭐 옆집하고 함께 또 이거 원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가셔서 주문을 해서 여럿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건 꼭 떡국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몇 개씩 싸서 냉동실에 넣어두면 아침에 급해서 밥을 못 먹고 가는 경우에는 이걸 그냥 꺼내서 프라이팬에다 기름 하나도 없이 구우면 가래떡이 되죠. 그렇게 해서 먹으면 굉장히 영양에도 좋고 또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어요. 커피 맛이 좀 한번 끓으면 현미 떡국을 넣으면 부드럽고 좋습니다.